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오늘 조금 타이트합니다. 아침에 생각보다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오늘 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튀김우동에다가 튀김우동에 튀김가루 올려가지고 아주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물건 적시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검수 받고 원래 바로 적시 들어가는 건데, 예, 적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물 좀 붓고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물 이거 익는 동안 빠르게 또 물건 적시하고 와서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예, 물 받고 이따 맛있게 다시 오겠습니다. 물건 내리고 왔습니다. 아유. 물건 내리고 차에 타자마자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 예, 밥 먹으려고 합니다. 튀김우동. 차에 타자마자 튀김우동 냄새가 아주 진하게, 예, 나고 있는데, 아침 강력하게 튀김우동 한 그릇 먹고. 날씨가 조금 오후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에는, 예, 아주 뜨끈뜨끈하면서 튀김우동 같은 거, 예, 먹어도 좋습니다. 석불이도가? 네? 석불이도가? 석불이요? 네. 아, 저번에? 골로 지나가던가. 예. 그때 여기 장덕리 남양, 네, 거기 갔다가 넘어가는 길에 골로 넘어갔죠. 네. 어디 가세요? 아, 중부 가요. 야, 이거 탑스. 괜찮아요. 원래 이래도 타는 거지. 예. 가세요. 네. 가요? 뭐? 예. 딱 가야지. 네, 죄송합니다. 네, 같이 만나는 기사님이 잠깐 말을 걸어가지고.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젓가락 꺼내가지고. 오늘 좀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오자마자 영상을 틀었는데, 원래 이렇게 빡세게 적치하고 오면은, 예, 숨이 살짝 차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튀김우동 위주로 보시면은 아주 살아 있습니다. 예, 요거를 요거만 먹기 아쉽기 때문에 어저께 집에서 아내가 이제 새우튀김이랑 뭐 튀김 종류 막 했는데 튀김 가루가 남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튀겨서 나 달라, 어? 튀김우동에 튀김 가루 얹어 먹으면은 끝내줄 것 같다.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보시면은, 하루 지났는데도, 네, 아삭함이 살아있습니다. 바삭함이 살짝 살아있습니다. 어제는 엄청 바삭했는데 요거 튀김우동에 얹어가지고, 자, 이렇게 느끼십니다. 보시면은 그 위에다가, 네, 조금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튀김가루를 담그니까는, 이거 보십시오. 그냥 여기 튀김우동 자체에 그 들어있던 후레이크 우동처럼 이렇게 똑같이 변합니다. 와, 완전 똑같네, 튀김우동. 면이 잘 익었습니다. 딱 적당하게 익은 거에서 조금 더 익어가지고
예, 먹기 아주 편하고 또 튀김가루가 들어가니까나 아, 자 여기다가 김치 그냥 먹으면은 아쉽기 때문에 김치 넣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점심밥으로 도시락 먹을 건데 지금 바쁘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치에다가 갓김치 요거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아 살아있습니다. 갓김치인데 일전에도 라면 먹을 때 먹었던 거 아주 잘 익은 김치. 아 저번보다 더 익어가지고 신맛 살짝 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아, 이 튀김가루 어떻게 해야 되지? 일부는 조금만 남기겠습니다. 기름으로 튀긴 거라 다 먹으면은 아침에 조금 들어올 것 같고. 저 튀김가루 같은 경우는 물, 그 다음에 뭐 튀김가루, 부침가루 이렇게 이제 배합해가지고 하고 계란도 넣고 해서 튀김가루 만든 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아 원래 튀김 우동에 들어있는 튀김 얘는 조금 하얗니다. 그러면 아내가 만든 튀김은 조금 더 노랗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튀김 뭐 튀김을 해다 주신다 하면은 하고서 남았을 때 튀김 했는데 뭐 튀김가루가 좀 남았다 반죽이 남았다 그럴 때 예, 튀겨서 이렇게 우동에다 올려 드시면은 별미로 잡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시면은 튀김가루가 동동 떠 있는데. 저게 그냥 튀김가루만 먹으면은 집어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여기다 담갔다 먹으니까는 진짜 맛있습니다. 어우 신김치 살짝 신데 아주 새콤하고 그래갖고 네, 입맛이 돌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튀김을 하시고 남은 반죽 어? 튀김할 때 그 튀김가루랑 뭐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튀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고 나서 남은 반죽으로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들 뭐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죽을 그냥 기름에 딱딱 튀겨갖고 예. 와 튀김 우동에 넣어 먹으니까는 예,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코스 또 빨리 가야지 검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는데 예, 이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고 다들 화요일 화이팅 하시고 예,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